안녕하세요. 유닉TV의 이성필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100만 명 구령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절에 날연보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듯이 날을 바치는 제도인데 시골교회에서 특히 성행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달에 며칠을 정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날수를 적어 헌금함에 넣으면 목사는 그것을 합산해서 전체 교인들이 헌납한 날수를 공표했습니다. 날을 바친 교인들은 그 날수만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닌 주님의 일에 종사를 했는데 주로 전도를 하거나 교회 봉사한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던 초대교회 농촌 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연보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몸을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 초대교회는 이같이 몸과 시간을 바치는 헌신이 있었기에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